빵 좀 더 거칠고 크림이 깨끗한 느낌이라면 초코맛 같은 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? 빵도 뭔가 되게 이제 약간 제대로 만든 빵 같은 느낌? 이거 아닌가? 뭐야? 호텔 케이크? 안녕하세요. 신세대의 가정 홍주 얘기입니다. 크리스마스가 코앞입니다, 여러분. 케이크 하나씩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 크리스마스 특집 케이크들이 가격대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. 이 신라 호텔에서는 30만원, 15만원짜리 케이크도 있고 이 동네 빵집은 한 3만원? 이 정도면 살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가격대에 따라서 정말 맛이 달라지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케이크 예약했어요. 홍준혁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역시 고급진 곳은 좀 다른가. 자, 제가 케이크를 다 사왔습니다. 파리바게트에서 32,000원, 아티제에서 52,000원, 신라호텔에서 15만원 주고 샀거든요.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제일 맛있을지. 오케이. 평범한, 지극히 평범한 생크림 케이크. 뭔가 확실히 다르다. 일단 빵이 좀 더 거칠고 크림이 깨끗한 느낌이랑 초코맛 같은 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? 근데 이게 빵이 제일 안 촉촉해요. 방금 먹은 게 제일 싸다. 그리고 두 번째 먹은 거는 크림이 뭔가 맛이 섞여 있어. 안 순수한 케이크 느낌. 첫 번째 먹었던 게 사실 딱 먹었을 때 막 엄청난 감흥은 없었거든요. 근데 딴 걸 다 먹어보니까 첫 번째 게 제일 비쌌을 것 같다는 생각? 그래서 1, 2, 3번 중에 뭐가 제일 맛있다? 1번. 1번이 이거일 것이다. 첫 번째 게 아티제. 아씨, 그렇구나. 내 입맛 약간 15만 원짜리 케이크를 살 필요는 없었다. 이게 저 혼자만 먹으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가지고 제 팀원들한테 먹여볼 거거든요. 그래서 똑같이 안대를 씌우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리바게트일 것 같아요. 크림이 되게 부드럽긴 한데 조금 물 같고요. 딸기가 조금 안 달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요거트 생크림인 것 같고 전 첫 번째 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딸기는 가장 신선한 것 같아요. 크림 맛이 많이 안 달아서 그런지 저는 이게 가장 맛있습니다. 제일 맛없었던 거는? 첫 번째 거요. 자, 첫 번째 드셨던 게 맨 왼쪽 신라호텔 케이크입니다. 아, 진짜요? 이건 평소에 먹던 맛이랑 달라요? 네,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거는 딸기가 좀 더 맛있는데요. 아, 이게 진짜 맛있네요. 이 크림이 진짜 약간 비싼 꽉 찬 크림 느낌? 제일 맛있는 것은? 3번. 마지막으로 먹었던 건 이겁니다. 이게 뭐예요? 아티제. 아, 아티제 맛있는데? 아티제 너무 맛있는데? 이게 얼마예요? 52,000원. 아, 광고예요 이거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티제 돈만 드는데? 15만 원이요? 15만 원이 오방. 저 올해는 신라호텔 케이크를 3번 정도 먹었기 때문에 한 번에 맞춰볼게요.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근데 딸기가 논산 딸기인가? 얘는 별로 느끼하지 않고 좀 담백하면서 맛있어요. 이게 좀 더 고급스러운 맛인 것 같은데. 전 얘가 좀 더 맛있는데 크림도 좀 부드러운 것 같고 빵도 뭔가 되게 약간 제대로 만든 빵 같은 느낌? 이거 아닌가? 뭐야? 호텔 케이크? 제일 맛있다고 했던 게 3만 원. 내 입맛 퀄리티 이게 자, 결과를 보면은
7명 중에 3명이 5만 원대의 아티제 케이크를 선택했습니다. 비싸면 비쌀수록 케이크가 맛있다. 뭐 그런 거는 아니었다. 입맛대로 뭐 케이크를 사서 드시면 되는 것 같고, 뭐 괜히 무리해서 15만 원 케이크를 샀는데 그저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좀 더 가격적으로 뭐 입맛대로 선택을 경제적으로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